안녕하세요. 선교한국 램프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램프 콘서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또 비전을 가진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는 콘서트인데요. 랜선으로 진행되는 모임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바로 부흥왕국의 고영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랜선 기도 합주에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고 민족적 이상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특별히 더 오시게 됐는데요. 먼저 부흥왕국이 세워지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개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그 많은 노래들을 함께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을 개인과 공동체들에게 어떤 소망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흥이라는 노래가 이제 97년에 부흥이라는 음반으로 나오면서 알려졌는데, 그때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IMF 사태가 오고 경제적으로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때에 특별히 이 부흥이라는 노래가 또 많이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이나 또 우리가 부르게 될 부흥 2000 같은 노래는 사실 제가 그 밴쿠버에 있으면서 원래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학생들 그 위한 대회, 복음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리바이벌이라는 대회로 바꾸면서 그 대회 주제가로 부탁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해외에 살면서 그때가 딱 마침 어떻게 보면 저 자신으로는 이 한 그 청년들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5년, 96년 그때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기아로 죽는 장면을 제가 밴쿠버에서 그 VHS 테이프로 저희들이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부흥이라는 노래를 청년들만이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저 북한까지도 생각하면서 남과 북의 어떤 부흥을 꿈꾸면서 만들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자리가 해외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그림을 나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갖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회복, 부흥을 꿈꾸는 노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천만 명의 그리스도인 있고 너무 훌륭한 많은 교회들이 칭찬을 받지만, 사실 저 북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라는 사실이 그때 제 마음에 특별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 98년, 99년 저희가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음반, 또 부흥2000이라는 음반 하면서 결국엔 2000년에 저희가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으로 세워지게 됐고요. 97년부터 저희가 또 97년, 98년부터 전국을 투어하면서 우리 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또 북한의 회복을 꿈꾸는 어떤 노래들, 또 모금도 하고 돕기 위한 모금도 하고 하면서 부흥한국 사역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가 특별히 부흥이라는 노래가 또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나름 새로운 어떤 충격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도 많은 아주 아름답고 귀한 노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복음성과 예배송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흥이라는 노래는 좀 새롭게 좀 민족 단위의 어떤 부흥을 꿈꾸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안에 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또 남쪽만 아니라 북쪽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곡들을 쓰고 연주를 하고 음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때 시대 상황과 맞게 그때 뜨거웠었던 우리 한국의 수많은 분들이 함께 부흥 노래를 부르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꿈꿨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숫자의 부흥이라는 오해에서 사실 이 노래가 본질적인 또 우리의 사명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통찰력을 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로 부흥 2000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흐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네, 함께 찬양을 들은 것처럼 이 진리와 은혜의 성령께서 이 땅에 참된 부흥을 주시기를, 어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본질의 부흥이 정말 필요한 오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부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추상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선교사님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나눠주시고 또 연결돼서 그 다음 노래도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음반 전체에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 삶의 어떤 사명,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에만 온전한 제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부흥의 어떤 의미도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흥은 사명의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맞닥뜨린 자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영광에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이 부흥이천 가사 안에도 저희가 영광이란 단어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 환상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저희가 민족적인 어떤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물이바다 덕분같이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히 쉬지 않으시고 뭐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도성, 그리고 그 앞에 주의 손과 발이 되고 주의 심장 가지고 섬기는 어떤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는 고백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언제까지 이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지쳐있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절망에 있는 그 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이나 격려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이어서 노래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물이 바다 덕분같이라는 노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한 찬양 모임에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도전하시고 마지막 그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첫 그 기도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좋아서 적어놨다가 나중에 만들게 됐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사실 어느 시대든지 우리의 부르심은 결과나 어떤 때에 상관없이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때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특히 선교지에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그 선교지에 많은 분들을 도우면서 때로는 낙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나고 특별히 이 가사 첫절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주도성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거 자체가 저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도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동참케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고요. 함께 그 두 찬양 함께 이어서 저희가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많은 선교사님과의 대화와 또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공감이나 함께함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위로의 날, 정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또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찬양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를 GOD라고 하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를 우연히 버스에서 제가 듣고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의 질문 같았거든요. 내가 가는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뭐 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였고 제가 뭔가 대답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그때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전도사님 제가 음반 만들려고 하는데 곡 하나 써주세요 연락이 와서 한 3일 후에 제가 이 노래를 써서 소양 자매에게 주었었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로 응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 노래의 응답의 사실 구절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감동을 못하는 구절이에요. 다른 그 가사의 절보다도.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주안점을 뒀던 건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신 것을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정말 이해했다면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또 대망한다면 사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뽑으셔서 전 세계 수많은 가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내셔서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 가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사실 우리의 비전은 주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만 아니면 내 어떤 흔히 얘기하는 나의 어떤 성공, 희망, 어떤 비전이 이루어져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 정말 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는 사실 제가 2000년에 캐나다에서 10년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갔었던 모임이 선교한국 모임이었어요. 제가 96년에 선교한국에서 찬양인도를 했었거든요. 2000년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이렇게 키보드 소리만 이렇게 쭉 있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노래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아 정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군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계속 그것만 불렀어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6천 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제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몇백 명 모인 곳에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모임을 갔는데 몇십 명 모인 곳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이 예배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덮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의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이렇게 덮으십니까? 제가 질문했었을 때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한민족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라고 제 마음 안에 그렇게 응답이 돼서 그때 그 마음으로 썼었던 노래가 이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라는 노래였습니다.
주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하고 많은 단절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선교사님들도 사실 사역이 많이 막혀 있어서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그런 의미에 선교사님은 그 지금의 시기를 보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사람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싶은지 그리고 마지막 곡인 파송의 노래도 그런 의미에서 연결돼서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동일하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을 지나가면서 사실 우리 안에도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연약할 때도 또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그냥 우리의 심겨진 곳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선교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 삶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파송의 노래 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또 부를 텐데요. 제 고향 후배가 어떤 선교사로 정말 평신도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분을 지지하는 또 후원하는 어떤 또 섬기는 서포트하는 그룹을 그렇게 많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밴쿠버에서 제가 들었게 됐고 아 정말 같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너무 귀한 이분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더군다나 재정적으로는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분을 보면서 격려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파송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에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를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너를 파송하고 세상으로 사역지로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제가 그때 이 노래 가사 멜로디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많은 선교사님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요. 또 주님 안에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카톡이나 여러 가지 곳으로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저희 모임적으로도 많은 수많은 한국의 모임에서 선교지에 계신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더 많은 기도와 또 사랑을 저희가 또 보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오늘 첫 번째 램프 콘서트가 이곳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선교한국TV 램프 콘서트가 열방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램프 콘서트는 3달 뒤인 9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고영원 선교사님과 부흥한국 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